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 네, HR그룹 올리입니다. 네?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가 있다고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배송을? 제보를 받고 달려온 김포 HR그룹 본사. 오피스 멤버들은 알고 있을까? 여기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아시나요? 에이,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여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아니, 여기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아시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기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나요? 아무런 소득이 없던 바로 그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예, 있어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요? 네네. 드디어 찾아낸 목격자. 주인공이 일하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가 보는 제작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배송하신다는 분이 혹시 네, 저요. 오늘의 주인공,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하는 사나이 이준호 씨. 진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배송을 하시나요? 네네. 직원에서는 더더욱 스케이트보드를 타기가 좋아해요. 저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지만 지켜보기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쿠팡 퀵플렉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러던 바로 그때! 진짜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하는 준호 씨. 뭔가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진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하시네요? 예사롭지 않은 그의 스케이트보드 실력. 스케이트보드는 언제부터 타기 시작하셨나요? 원래 주 종목이 인라인 스케이트인데 이렇게 바퀴 달린 우레탄 바퀴를 되게 좋아해서 타기는 오래됐어요. 묘기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저는 주행 속도를 즐겨 타서 주로 다운힐 이런 걸로 취미로 했었어요. 다운힐? 네, 다운힐. 헬멧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 내리막길 이렇게 쫙 하는 거? 스케이트 전용석도 따로 있다. 저 스케이트 보드 거리도 따로 만드셨나 봐요. 아, 예. 이거 카센터 가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요. 처음 배송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우유 납품을 했었는데 마트에다가 우유 납품할 때도 이런 거에다가 우유 박스 이렇게 올려서 또 쿠팡 박스가 있잖아요. 시범을 보여주려는 준호 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송을 가고 우유 박스도 그렇게 했었어요.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걸어가도 금방인 거리도 굳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준호 씨. 이렇게 계속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배송을 하시나요? 이게 뭐 거리가 탈수 있다. 이제 도로가 저는 여기는 꼭잘 알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짐이 무거울 때 잠깐 실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스케이트보드로 가게 되면은 굳이 차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차에 올라탈 필요 없으니까. 갑자기 속도를 내는 준호 씨. 와, 속도 진짜 빠른데요? 와, 이거 뛰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저도 누가 안 가져가지 않아요. 마치 길에다 버린 것 같은 모습. 정말 쌩쌩 달린다. 전속력으로 달려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그의 아내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매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배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잘 하더라고요. 이게 타고 다니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요? 끌차 계속 꺼내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 걸리고 힘든데 그냥 걸린 거 빼서 또 가니까. 그러면은 남편분이 하고 싶은 말.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을 꺼내보는데 운전석도 심상치 않다. 저는 이거 다 뭔가요? 네, 제가 좀 장비 충이라 가지고. 네, 근데 요 키보드는 뭐예요? 키보드요? 이거는 좀 괴짜스럽기는 한데
잘 알고 있는 준호 씨. 키보드를 이제 보고하거나 뭐 하거나 뭐 연락하거나 할 때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게임도 하시나요? 이걸로 게임은 무슨. 아, 마우스가 없구나. 말도 안 되는 X소리를 하는 제작진. 저희는 2인 1주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면서 어디야? 뭐 어디 치고 오고 있어? 그러면 이 시간이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통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귀에 안 골전도 꽂아... 이어폰? 아, 네. 골전도? 네. 아, 이 고를 통해서 네네. 소리가 전달되는 건가요? 예, 예. 오, 신기한데요? 아, 진짜 장비충? 예, 좀. 이시네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면 더 안 힘드세요? 더 편한가? 걷는 것보다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뭐 무거운 짐도 걸어서 들고 가는 것보다 밀고 가면은 더. 갑자기 눈치를 보는 준호 씨.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뒤에서 노려보고 있었던 준호 씨의 배우자 유리 씨. 지금 눈치 주고 계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빨리 다음 배송직 가시죠. 근데 네. 이거 손에 장갑을 좀 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씩 추워지니까. 네, 여기는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굉장히 거친 그의 손. 손이 엄청 와. 지저분하죠? 아니. 되게 굳은 살이. 네. 나무같이 거친 준호 씨의 손을 보니 월수입이 궁금해진 제작진. 혹시 월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달에 750 받았는데. 750. 이렇게 많은 금액을 벌어도 준호 씨는 적자다. 아, 근데 적자예요. 왜요?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식비가 3천만 원인데 한 달 식비가 3천만 원인데 부족해요. 노잼이라는 걸 느꼈는지 황급히 자리를 뜨는 준호 씨. 함께 일을 해주고 있는 스케이트보드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 아, 힘든데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데 힘든데도 많이 이렇게 웃어주고 옆에서 웃겨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향한 준호 씨의 믿음과 사랑. 스케이트보드야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생각하면서 준호 씨와 오래오래 배송해야 한다.